전에 미군 예수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순간 변화율이라고 나왔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가,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랬지? 두 점 사이에 기울기였어.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그렇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했었어. 기억을 떠올리자. 평균 변화율은 어떤 점과 어떤 두 점을 줄 건데,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두 점 사이에 그냥 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였어. 순간 변화율은 딱 A라는 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했다.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알겠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자,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자, 극한이 이제 미분계수가 들어가는데, 미분계수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합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a, 얘가 x라고 b라고 일단 놓자. 그럼 이 점은 함수 위의 점이니까 x가 a일 때 y 값이니까 이 점의 y 좌표는 fa가 됐었지. 맞아? 그 다음에 얘도 함수 위의 점이니 좀 더 올라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fa. 그 다음에 요 놈의 y 값은 fb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fa였고, 이 점의 좌표는 b,fb였거든요. 자, 그래서 x가 a에서 b로 변화했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이 두 점 사이에 그냥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그냥 연결했을 때 기울기. 그럼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앞에 거 x 빼기 x 분의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 얘라서 fb 마이너스 fa였습니다. 기억하죠?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 자, 근데 이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f'의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를 f'a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 미분계수 다 같은 표현이지. 자,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처음에 너희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만큼 되냐, 대충 봤을 때 이 정도가 이 a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 지금 B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평균 변화율,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비슷하나 안 비슷하나? 너무 다르죠? 맞지?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이 큰 애를 B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B를 이제 A에 가깝게 다가가 보는 거야. 그럼 B가 이쯤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B가 여기에 왔을 때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얘한테도 조금 가까워지잖아. 맞지? 그 다음에 B가 이 정도 가까이 왔을 때 얘가 B,FB가 되니까 두 점 사이 이렇게 되면 얘랑 더 가까워지지. 그럼 B가 이 정도 가까이 오면 이제 더 많이 가까워져서 얘랑 더 비슷해지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 B가 다가가고 이쪽으로 다가간다고 A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을 때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거의 똑같아진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f'a는 b가 어디로 가는, 이제 얘가 얘로 한없이 가깝게 다가가니까 그게 극한인 거잖아. 리미트 b가 a로 한없이 다가갔을 때 이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얘가 점점 변하니까 이 b를 보기 좋게 뭐라고 표현했었니? x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fx가 됐던 거였잖아.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니까 얘가 x, x-a
거니까 b 대신에 이제 x를 적었던 거라고요. 이해되까지?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기억, 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형태가 얘 f 아니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일 때 동그라미가 세모로 가고 있어야 되고가 f 프라임 a였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시험 칠게요. f 프라임의 별표는 리미트 뭐 세모가 별표로 가고 있을 때 세모 마이너스 별표분의 f 세모 마이너스 f의 별표입니다. 자 먼저 적읍시다. 어디 위에 46쪽 제일 위에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막 문자가 막 바꾸더라도 바뀌더라도 할 수 있게 변화시켰던 게 뭐였냐면 아까 얘가 x고 얘가 변 a였는데 우리가 이 양을 얘가 a고 얘가 x인데 이 변화양을 우리가 델타 x라고도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양이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하거든요. x 우리 두 점 사이의 교기가 여기가 x의 변화양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얘가 사실 이렇게 됐던 거야. 이해되지? 델타 x가 얘 빼기 얘고 얘 빼기 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제 이 x를 좀 바꿔서 적자고 아까 주인공은 a야 f'의 a니까 a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온 게 요놈이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적을 수 있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함수값이 fa였는데 x좌표가 얘일 때 함수값이니까 얘를 f의 x,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적을 수 있지. 이해되어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이 평균 변화를 여기 자리에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를 이제 좀 표현을 바꾸자는 얘기야. 얘가 얘로 가, 얘가 얘로 단없이 다가간다는 얘기는 이 델타 x가 줄어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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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는 거? 0만큼 작아지는 거잖아. 이 아이가 점점 작아져서 가까이 왔을 때였잖아. 이해돼? 그럼 델타 x가 뭘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얘 빼기 얘는 얘 원래 이렇게 되잖아.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가 요놈이었잖아. 얘 빼기 얘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얼마 되니? 델타 x만 남은 거지. 이해돼요? 델타 x분의 얘 y의 변화량이 결국 얘 빼기 했잖아요. 그래서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가 나왔던 거야. 근데 이 델타 x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델타 x 대신에 뭐라고 쓰기로 했다? h라고 쓰기로 했다. 맞아? 그래서 얘 대신에 h, 얘 대신에 h 이렇게 적은 게 또 뭐라고? 얘 대신에 h 적은 게 뭐라고? f 프라임의 a였다. 맞지? 자 그래서 얘 형태는요 f 프라임의 얘는 어떻게 별표라고 적을게요. 얘는 리미트 세모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세모분의 f의 별표 플러스 세모 마이너스 f의 별표. 자 별표 별표가 같아야지 얘 프라임의 별표인 거고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고 얘가 0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형태로 기억을 합시다.
혼자서 센터 막 그냥 야자 시간에 갑자기 학교부터 막 풀고 1등급 안 되겠지 지 혼자 잘라주지 막 풀고 이러고 있어요. 오래 가야 되는데 맞지? 그다음 그래서 이거 꼭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종이 좀 칩니다. 그래 뭐 안 해온 뒤 미국에서 안 풀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 풀어봅시다. 좀 빨리빨리 풀게요. 대표 문제니까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표 문제를 푼다고 밑에 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민을 배우라는 얘기야. 자 fx가 x는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오다. 자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가 1이니까 1, y값 f의 1. x가 a니까 a, f의 a.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지. 그래서 x의 옛 빼기의 분의 옛 빼기의 이거 계산한 게 얼마다? 5다를 풀라는 얘기야. 얘들까지. 그럼 a-1분 fa는 여기다 a 넣은 거니까 a3승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서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분명히 뭐? 인수분해가 되지. 플러스 1이니까 1 넣으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5가 되는 a값만 그냥 찾아라. 알겠지? 그 다음에 253번.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x값이 저렇게 했을 때 미국에서 똑같아. 자, 또 일단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국 미스터리로 그래서 a를 넣어서 0이 된 범인이 날라갔지. 그럼 이제 그 부정의 아닌 거니까 a 집어넣으면 2a-2로 수렴하지. 그래서 f'a가 얘였던 거지. 얘들까지? 그럼 2a-2가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넘겨서 3이니까 a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야. 근데 미쳤나 왔지 이렇게 푼 거야. 근데 만약에 서술형에서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연습을 할 거고요. A에서 미분계수의 프라임 A니까 얘 미분해서 2x-2니까 A 집어넣으면 2a-2 이거 이런 거잖아. 맞지? 이렇게 풉시다. 일단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근데 알고는 있자. 알겠죠? 그 다음에 자 F'이 이거 그렸다. 자 사실은 로피탈은 여기에서 더 큰 힘을 나타냅니다. 잘 볼게요. h가 0을 넣었어. 근데 일단 0을 넣으면 0이고 분모가 0이고 fa -fa니까 어차피 미분계수가 아까 쌤이 외우라고 한 형태가 미분계수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전에 일단 극한이야.
리미트를 넣고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열심히 이용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3h분의 fa 플러스 h가 있으면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fe가 있어야지 일단 형태가 이 밑에는 아직 안 맞춰졌지만 맞춰질 거 아니야. 그럼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fe 하나 있으니까 다시 뭐 하기로 했지? 더해서 제자리 찾기로 했지. 그럼 얘 두 개가 1로 간 거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3h분의 얘랑 얘 정계수 얘가 돼야 되니까 fa2-h 얘랑 얘 정계수 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fe 이렇게 적었잖아. 맞죠? 그래놓고 이게 플러스 h면 얘도 뭐가 돼야 된다고? 플러스 h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 3을 어디로 빼주면 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뭐라고? 3분의 1의 f 프라임의 2라고요. 여기까지 돼요? 약속이 지켜진 거야. 별표 별표 세모 세모 세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마이너스 h거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h가 돼야 된다고. 일단 3은 앞으로 3분의 1로 빼버리고 여기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앞에 다시 마이너스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f 프라임에 또 2가 되는 거라서 다시 플러스 3분의 1의 f 프라임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 뭐야? 3분의 2 f 프라임에 2가 얼마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답은 4가 나오겠지. 자, 알고는 있으시고 객관식에서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0꼴이라 했잖아. 자, 하나 기억하자. f의 별표. 이게 그냥 너가 fx 미분한 거야? f 프라임 x잖아. 근데 이 안에 x가 아니라 좀 뭐가 무거워.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된댔지?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듯이 얘도 그냥 미분하면 그대로 f 프라임의 별표를 따라 적는 거야 일단은. 근데 이게 무거웠어. 무거운 애가 있으면 항상 그 애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뭐 해라? 곱해라. fx의 n승도 마찬가지였잖아. 얘를 미분하면 n 앞으로 떨어지고 fx의 n-1승까지 하는 짓 똑같아. 근데 이 안에가 무거웠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우리 곱하기로 했잖아. 미분법의 공식이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꼭 알고 있어라. 자, 적자. 다시 f의 덩어리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의 별표 곱하기 별표의 미분이 됩니다. 이게 별표인 거야. f 프라임의 2 플러스 h에 주인공이 h인 거야. h 얘는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인데? 1. 그럼 1을 곱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안 곱하면 되지. 그 다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을 따라 적으시라고. 얘 미분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는 거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부정형이 아닌 거거든. 0 집어넣어 봐. 봐. f 프라임의 0, f 프라임의 0이니까 3분의 2 f 프라임의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래? 2잖아. 여기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으니까. 이해돼? 그럼 아까 얘 6이었으니까 답은 똑같이 4가 나오겠지. 어떻게 풀겠는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아무거나 안 한다, 객관식에서는. 대신에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61번도. 자, 얘는 봐봐. 형태가 야 f 안을 건드릴 순 없어요.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 항상 f 닫힌 애들을 건드립니다.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그럼 얘가 동그라미에서 세모, 즉 x3승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얘를 x3승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뭘 억지로 곱해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했으니까 다시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지. 왜요?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가 세모하고 세모가 x3승 1로 가야 돼 사실은. 근데 어차피 x가 1로 가면 x3승도 1로 가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적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극한을 이렇게 찍고 얘를 아이고 이렇게 주고 극한 어차피 찢어도 되는 거지. 그럼 얘가 x3승 마이너스 1이니까 동글 세모 동글 세모 동글 세모 다 맞춰줬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f'의 1이다. 얘를 극한 주면 얼마지? 3. 이거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얘네. 자, 근데 얘도
자, 여기 1로 하면 0이고 0이지? 0분의 0꼴이 됐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분모 미분하면 1. 이제 x가 주인공이야. 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 삼승 적고 이 안에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라. 얘는 미분해봤자 날라가지 숫자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부정이 아닌 1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3 바로 나온다고요. 알겠지?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게요. 자, 얘도. 자, 265. 좀 귀찮겠지만 앞에 문제들도 높이다 아직은 처음 문제집이니까 높이다 플러스 저수로 풉니다. 앞에 문제 우리 257번부터 264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풀어보고 로피타도 풀어보고 자꾸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연습을 안 하면 불안해서 시험에서 못 써. 자, 근데 이렇게 적고 이 문제는 265번부터 268번까지도 두 가지 방법. 자, 서술이랑 미분법으로 풉니다. 둘 다 연습하세요. 둘 다 보세요. 이게 한 줄. 265번부터 한 줄. 자, 당연히 객관식에서는 미분법으로 풉니다. 서술형에서 미분법으로 풀리면 그냥 꼴랑 한 1, 2점 밖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객관 알고 있어야지. 8점 날릴 수도 있다 모르면. 자, 그래서 일단 서술형으로 풀면요. 자, F 일단 모든 실수 X가 나와야 돼. 성립가 내일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항상 뭐 넣고 시작해라. 쓰든 안 쓰든 0, 0은 좀 넣고 시작을 해라. 그럼 F에 X의 0, Y의 0 넣으면 F의 0은 F의 0 나기 F의 0 빼기 1이잖아. 없어지면서 F의 0이 얼마였다? 1이었다. 이런 건 좀 찾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 다음 F'에 이거 나오면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되는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개 있었잖아. X-A분의 FX-FA가 있었는데 그런 애는 가로 안에 더하기가 없으니까 못 쓰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FX 이걸 씁니다. 근데 F'에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 넣고 여기에 2 넣은 거잖아. 맞지? F'이 있는 이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F하기 더하기가 있을 때 2H로 찢어지네. 그럼 얘를 써먹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F'이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가 이렇게 적을 수 있대. F의 2 플러스 F의 H 마이너스 1로 얘 대신에 적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빼기 F2가 다시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 얘랑 얘가 계산해서 없어진 거지. 됐어? 이게 결국 F'에 2였는데 그게 얼마래요? 1이에요. 자, 그냥 여기까지 얘가 1이다 까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됐지? 그 다음 F'을 뭐를 구하랬어? 1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F'의 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이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1 더하기 H일 때 그거 대신에 이렇게 적을 수 있대.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서 h분의 이놈 대신에 얘를 씁시다. f의 1 플러스 f의 h 마이너스 1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얘 대신에 이걸 적은 거고 얘 따라 또 마이너스 f이라 하면 얘가 없어지지. 됐어요? 그럼 얘가 f'인데 이게 얼마인지 구하랬잖아. 위에 봐봐봐. 똑같거든. 얘가 얼마라고? 1이에요. 된 거야. 얘네. 자, 이게 서술형이고요. 얘는 안 쓰였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밑에서는 또 쓰일 수도 쓰일 거야. 자, 미분법은요, 주인공을 누구로 하라고? X야. 주인공이 X야.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주인공이 X란 얘기는 Y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자, 좌변을 미분하면요, F'의 X 플러스 Y. 그냥 따라 적고, 우리 아까 이 덩어리 따라 적기로 했잖아. 그리고 이 덩어리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기로 했는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만데? 1이잖아. X 플러스 3 이런 거라고. 알겠지? 그럼 곱해봤자 1인 거지. 얘 돼요. 네.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 이거잖아. 얘는 그 숫자일 뿐이라고. y에 대한 식이니까 막 y만 있는 거라고. x의 입장에서 미분하면 다 날라가지. 얘도 x의 입장에서 미분하면 날라가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나는 f'의 2를 아는데 f'의 1을 구해야 돼요. 혼자 있는 여기에다가 내가 아는 걸 적습니다. 그럼 x에다 뭘 대입한다고?
이럴 때는 왜 모든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 놓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혼자 있는 여기다 내가 아는 걸 넣으면 여기 2 넣겠다는 얘기거든. 돼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얼마지? f'의 1이라고요. 됐어 여기까지? 그럼 f'의 1일 때는 여기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y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아무거나 넣어도 된댔다고 지금. y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f'의 1은 f'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답은 얼마다? 1이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보시고, 쌤 나는 얘는 알겠는데 쟤는 모르겠어요 하면 그 방법을 나한테 물어봐라. 알겠지? 얘는 모르면 서술형에서 큰일 나고, 얘는 모르면 시간을 버리면서 또 개다시한 문제 버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69. 자, 얘는 식을 안 줬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안 준 이런 애들은 네가 의미하는 게 뭐지? 너의 그 얘가 f'의 a가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적인 의미가 뭐지? 그걸 묻는 거야 그냥. 얘는 뭐지? a에서의 접선의 길이. 얘는 b에서의 접선의 길이. a에서 접선의 길이 대충 이 정도잖아. b에서의 접선의 길이 대충 이 정도잖아.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A에서가 더 얘가 이제 점점 늦는 거잖아. A에서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얘가 더 큰 거잖아. 땡. 얘는 뭘까요? 그렇지. B-1 나누고 싶은데 부등식에서 나눌 때는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지. B-A는 오른쪽 빼기 왼쪽에 쓰니까 영체야 양수야?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나눠도 부등의 방향이 안 바뀌지. 얘는 뭐 남은 거야? 1 남았지. 1. 그럼 이거 뭐지? 우리 많이 보내잖아. a, fa랑 b, fb의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지. 맞아? 그럼 a, fa, 얘가 a, fa잖아. y,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준 거야. 이 아이의 기울기가 얼만데? 1이거든. 얘는 기울기가 1보다 더 누워져 있잖아. 덜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럼 얘는 1보다 뭐한 거? 작은 거 맞잖아. 됐어? 얘는 뭘까?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에 0을 붙이고 싶어야 된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에 0을 붙이고 싶어야 된다.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되지만 지금 얘가 다 둘 다 0, 0을 지나고 있어. 그럼 X가 0일 때 Y가 F0도 어차피 0이야. 0, 0을 뺀 거니까 괜찮은 짓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뭐지? A, FA랑 0, F0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잖아. 맞아? 그러면 A, 0이랑 0, 0의 A, 얘랑 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만큼이잖아요. 얘는 B, FB랑 0,F0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F 빼기 F 빼기요. 맞아? 그럼 B,F0는 여기고 0,F0은 여기잖아.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놈이잖아요.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얘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 그래서 틀렸죠. 얘는 우수한지 기하적인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아 힘내라 이제네.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거.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앞 단원의 제목 뭐? 어? 맞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연속이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라는 거를 안고 있는 거야. 똑같다는 건 아니야. 미분가 아니라 연속이랑 똑같다. 등은 아니고 이런 포함 관계가 맞죠.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인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연속 중에서 무슨 연속이어야 된다? 부드러운 연속이어야 된다. 얘는 뾰족한 연속은 안 됐었다. 미분 가능은 연속이면서 부드러운 연속이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F'A 는요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a분의 fx-fa라는 어차피 극한이야.
이렇게 너희가 형태를 외우고 있지만 얘는 어쨌든 x가 a로 갔을 때 뭔가의 복잡한 극한값인 거야. 여기까지 얘네. 야 그럼 이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랑 뭐와 같아야 된다? 우극과 좌극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의 이 극한값이랑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의 이 극한값이 똑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절대값 함수, 이게 x는 2예요. 얘가 말하는 거는 a는 오른쪽에서의 극한값, 즉 a는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 a는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줄기를 얘기하는 거야. a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줄기 양수 양수야. 양수잖아. a에서 약간 왼쪽에서 접선의 줄기 양수 양수야. 음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한 얘가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미분계수 중에서 약간 오른쪽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오른쪽에서 접선의 줄기와 왼쪽에서 접선의 줄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애는 미분불과 우극과 좌극이 다르니까. 이해돼요? 근데 부드러운 녀석은 이런 애들은 얘가 A라면 약간 왼쪽에서 접선의 길이나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럼 내라면 이런 거는 일일이 이거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릴 거야. 야 근데 얘는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모든 구간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돼 있지.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연속인 거죠. 근데 얘는 자 x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근데 난 x1에서 미분 가능한지 보는 거거든. x1은 여기잖아요. 연속이면서 부드러운 연속 맞나 안 맞나. 맞으니까 그냥 오케이. 자 이런 봅시다. 얘는 자 얘도 그냥 내라고 그릴 거다. 이렇게 있는데 x에 x-1이야. 맞지? 그럼 0이랑 1을 지나는 이런 함수인 거지. 일단 절대값 없는 거. 근데 절대값을 씌운다면 얘가 다시 뒤집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생겨도 얘가 1이었거든요. 1에서 저 연속은 연속이지만 뾰족한 점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원래 서술형에서는 이런 거야. x가 1보다 왼쪽에서는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x죠. 플러스 x라는 함수인 거고 x가 1보다 클 때는 원래 그대로 함수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인 거잖아. 그럼 1의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를 묶겠다는 얘기는 얘를 뭐해? 미분했지. 기억나나?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1의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나온다고. 1의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도함수였지, 도함수. 여기다 1을 딱 집어넣은 게 1에서의 미분 계수였다고. 얼마야? 1이잖아. 1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었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죠. 다음. 자, 마지막 한 번 안 할까? 자, 얘는 안 할게. 얘는 그냥 증명한 거거든요. fx의 제곱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냥 빈칸만 채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80번. 얘가 안 되잖아. 미분법. 자, 뭐만 잘해오면 돼? 너희가 잘 모르는. 어? 여긴 없네? 여긴 없네? F에, 자, 이것만 적자. 다른 건 미분법 다 잘하고, 이거, Fx의 n제곱. 이거를 미분하면요. 그냥 똑같아. 이거 그냥 덩어리가 크다고 생각해. 그럼 n 앞으로 떨어지고, Fx의 n-1승 되고, 이 안에 덩어리가 컸으니까 그 컸던 덩어리를 미분해서 곱합니다.